떴다. 뭐야? 2분 48초 안 됐는데 떴네. 잡았지롱. 뭐야? 내가 잡은 줄 알았는데. 이 댕댕이 녀석. 자, 유튜브 여러분, 하이 1,2,3,4 채책 완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벌떼 시뮬레이터 또 한번 시작하게 됐고요. 그런데 스킬이 이번에도 알을 캐서 똑같이 해야 되는데, 자, 오늘은 15마리까지 목표로 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15마리. 오늘의 현재부터. 저번에 못 썼어. 해보니까 이 벌 꽃가루 패스 2배랑 이 허니 스피드 패스? 이게 많이 좋더라고요. 이런 건 모르겠는데, 그래서 요걸 사보겠습니다. 꿈에 이제 좀 빠르게 하겠죠? 퀘스트도 깨야 되는데. 벌들에게 간식 15개, 딸기밭에서 꽃가루 40개. 딸기밭이 뭐지? 딸기밭 저기 있다. 여기서 만 꽃가루를 캐야 돼요. 간식도 줘야 되고, 로얄 젤리 한번 사용하고. 장수풍뎅이가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 1층 저 지역에서 나오는 건 장수풍뎅인가? 여러분들 혹시 유튜브 분들은 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목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와, 커진다 커진다. 오, 이거 뭐야, 젤리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잘 나오는 곳이었어 여기가? 아이템 업그레이드도 해야 되는데. 와, 너무 맛있어. 꽉 찼어 꽉 찼어. 더 이상 못 먹어. 나도 낙하산 빨리 갖고 싶다. 완뚜님, 곰벌 아래에 있는 거 사주세요. 곰벌 아래에 있는 거? 그 뭐야? 새끼 버디? 아니, 욕 같네. 거꾸로 부르면 진짜 욕인데? 완뚜님, 곰벌 아래 끼면 그거 좋아져요. 이거? 이건 나중에 사야지. 꿀차 같은 것도 안 파나, 여긴? 꿀만 열심히 만드네. 꿀차 같은 거 안 팔아? 뭐야, 귀여운 강아지네? 가위 들고 다니는 것 봐. 꽃가루를 캐는 게 아니고 자르는데, 저쪽은? 와, 초보자인가 보다.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나 때는? 이 녀석 꽉 찼다고 일을 안 하네? 어? 주머니 꽉 찬 거 보이시죠? 이걸 이제 갖다 팔아야겠지. 저 노란색 정수기에다 갖다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오줌통 정수기였냐? 여기다 넣는 게 아닌가? 이 곰한테 팔 것 같은데, 식빵맨! 나 때는 많이 힘들었는데. 알 좀 사야겠어. 새로 들어왔으니까 알을 또 사야지. 알을 하나. 하나 또 살려고 하면은 돈이 엄청나게 부족하네. 그래도 2만 정도 있으면 새롭게 살 수 있네요. 알 샀으니까 풀어봐야지. 간다! 기본벌 호박벌 나왔어. 어? 다른 거 사용하기? 이런 것도 돼? 얘네한테도 다른 거 사용하기 되나? 아, 이래서 로얄 젤리가 많은 거였구나. 영웅벌로 다 만들고 싶은데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아껴야지. 퀘스트 잠깐 봐야지. 대나무 꽃밭, 버섯 들판. 대나무 꽃밭은 저쪽이네. 장수풍뎅이다. 한 마리만 죽이면 되는데. 나 때리나? 때리네. 얘들아 공격해. 대나무 꽃밭에서 만 정도 얻고 갈게요. 풍뎅이 전투 퀘스트가 아마 판다가 줬었나? 새싹아 커져라 커져라 새싹. 커진 속도가 되게 느리다. 원래 엄청 빨랐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직도 안 커졌네. 이제 다 자라난 것 같은데? 아, 35,000 남았다. 35,000. 거꾸로 가는구나. 23,000 남았네. 이것만 먹고 가자. 어, 컨테이너 꽉 찼다. 빨리 갔다 올게. 빨리 갔다 올게. 너무 금방 차. 어, 그러니까 나 새로운 벌 또 구입할 수 있네. 약간 면 뽑아내는 것 같아. 짜장면 면 뽑아내는 것 같아. 지금쯤 커지고 있을까? 다 커졌나 이미? 어? 이건 다 커진 소리 같은데. 지금 꽃 다 큰 거 아니에요? 지금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한번 갔다 오자. 나도 먹을래. 어? 다 커졌다. 오, 내 건 없어. 온 김에 버섯 조금만 캐다 가자. 금방 캤거든요 이거. 꿀 뽑아내면서 꽃가루나 간식이나 줘야겠네. 아이템. 내가 또 과자가 엄청 많아. 하나, 둘, 넷, 다섯. 머리에 새싹을 다시 심으라고요? 선 넘지 마세요. 이 새싹 귀중한 겁니다. 됐다. 퀘스트 다 깼다 깔끔하게. 와, 나보다 고수인 사람은 내가 이 서버의 3등이네. 내가 이 서버의 3등이라니. 벌을 또 구매하러 갈 겁니다. 오늘 벌을 총 5마리 구입할 건데 지금 이게 2마리째. 기본 계란. 계란은 구매했지만 벌이 나오는 마술. 계란에서 벌이 나온다. 일반 벌이네. 바꿔야지. 슥슥싹싹. 전설벌. 전설벌 나오세요. 빨간색 희귀 떴다. 와, 난 전설 한 번도 안 뜨는 거다. 뜰 수 있는 거 맞아? 내가 도와주고 싶지만 아직 난 너무 약하다. 만 18. 퀘스트를 조금씩 깨고 다닐게요. 오랜만에 흑곰한테 감명 깊군요. 이렇게 열심인 거 보니 당신에게 이 은세가를 부활은 벌을 믿고 맡겨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있어요. 은세가리 뭐지?
오, 에픽 희귀 전설 신화로 부활하는 무조건 희귀 이상이네. 이걸로 신화 안 나오면 바보 아니야? 신화? 아, 없다 없다. 너무하잖아, 진짜. 아저씨, 하나만 더 줘봐. 당신은 훌륭한 벌지킴이라는 걸 증명해냈어요. 이제부터는 훨씬 완수하기 어려운 과제를 줄 거예요. 퀘스트를 10개를 완료하면 황금알을 주죠. 황금알에서는 언제나 영웅 아니면 전설이 부활되죠. 이때도 전설이 안 나오면 게임 접는 건가? 진짜 도전에 맞설 준비가 됐나요? 대나무 밭에서 꽃가루 4,000개를 수집하세요. 그런 건 쉽지, 이제. 엄마 공가지. 흥미롭지 않나요? 로얄 젤리를 받은 벌들이 어떤 벌로 변신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하지만 마음에 드는 결과만 나오는 건 아니라는 게 명심해요. 벌을 기르는 법에 대해 더 알아볼 준비가 된다면 다시 와서 말을 걸어주세요.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간식은 딸기에 대해 얘기할 시간이군요. 딸기는 맛있고 달콤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간식이기도 해요. 게다가 벌과의 유대감을 25 올려주죠. 딸기는 딸기밭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운이 좋다면 처치된 무당벌레가 딸기를 떠들일 때도 있고요. 많은 벌들이나 나만큼이나 딸기를 좋아하죠. 악동, 먹쟁이, 분노, 라일라, 아기, 어쩌고저쩌고 모두를 딸기를 얻는 간식보다 좋아해요. 이 벌들에게 주면 유대감이 2배 쌓일 뿐만 아니라 아주 적은 원료 특출난 벌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수업을 위해 벌에게 간식 20개와 딸기 5개를 먹이세요. 그리고 1레벨, 5레벨을 벌 5마리에 4레벨을 올리세요. 어느 정도 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먹이기만 하면 되네요. 좋은 일이라 우리는 당신의 실제 교육을 곧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억. 당신은 더 나은 꿀벌을 수평을 시작. 뭐라는지 모르겠어요, 얘는. 괴물이 높은 레벨이 될 때 당신의 꿀벌은 높은 레벨이 될 필요가 있다. 몬스터 레벨이 꿀벌보다 높으면 벌의 공격을 놓칠 겁니다. 우선 이걸 받아주시죠. 더 도전할 준비가 되면 돌아오세요. 당신이 산까지 당신의 방법을 작업할 때 괴물이 터지는 어들, 당신은 그것을 달릴 수 있지만 당신은 그거 죽일 수 있습니까? 나는 거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이길 수 있다면 난 당신에게 로얄 젤리 항아리를 줄 것입니다. 새로운 종류의 꿀벌을 발견하는데 유용합니다. 거미를 물려쳤을 때 돌아와. 얘는 도대체 컨셉이 뭐야? 사전 연구. 갈색 곰인가? 저쪽에 있네. 다시 맞군요. 새로운 퀘스트를 진행할 준비가 됐나요? 그것을 완료하면 난 당신에게 몇 가지를 줄 것입니다. 로얄 젤리 그리고 티켓. 장비를 먼저 살까요? 벌을 먼저 살까요? 뭐가 맞다고 생각이 들어? 여기 퀘스트 받는 애가 한 명 더 있었는데? 이 위에나? 장비가 좋아요. 생물학이란 생명을 연구하는 과학입니다. 생명체가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지 파악할 수 있게 하는 학문이죠. 동물학은 생물학의 한 분과로, 뭐라고? 이름 그대로 동물을 연구하고, 동물학 중에는 또 곤충학 분과가 있고, 곤충학 중에는 또 따로 벌을 연구하는 곤충학 분과가 있죠. 난 다양한 분과의 생물을 활용해 연구를 진행합니다. 모두 어떻게든 꿀 생산과 연관이 있죠. 다음 실험을 위해 필요한 것은 이겁니다. 가끔씩 보면 노예가 된 기분이야. 이건 뭐죠? 이 와플 기계 같은 거? 메모리 매치를 플레이하기 위해 25,000그룹 꿀을 필요합니다. 한 판 해볼까? 기회 3번?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거 맞추기 그건가? 아니! 하나 맞췄다. 아니 이것도 기회 한 번이야? 그럼 이거 어떻게 가져가? 진짜 운빨 게임이야? 그래도 하나 가져간 게 어디야? 아니 25,000벌 이 꿀이랑 가져가 놓고 간식 기계 사용. 냠냠. 와, 들어가는 방마다 다 고인물이 있어. 이게 말이 돼? 그냥 솔직히 퀘스트 깨야 돼 이거? 퀘스트 깨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퀘스트 깨는 건 조금 귀찮은 것 같은데? 그냥 아이템이나 얻으러 다닐까? 생각나면 하고? 그래서 벌 때가 노가다 게임. 쟤 죽이면 오케이 퀘스트 깼다. 완전히 키를 끼면 나중에는 좋은 거 많이 줘요. HQ 본부. 여기 한번 들어갈 수 있나? 아, 파란 벌 유용 4개? 저희 이 주위에 250, 저건 뭐지? 낙하산 빨리 얻고 싶다. 와, 나보다 초보자인 사람도 있어. 와, 벌이 3마리야. 저분은 코드부터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아이템들을 먹으면 나중에 쓸 일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왜 먹는지 몰라요. 근데? 그냥 먹어두는 거지 뭐. 언젠간 쓰겠지 하면서. 그래도 나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중수까진 간 것 같아. 인정? 와, 바쁜 벌 5레벨.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군요. 위 학생은 바쁜 벌로서 모범을 보였으므로 인상장을 수여합니다. 이름 바쁜 벌. 축하드립니다. 검은 고. 대나무 밭이 이쁘지 않나요? 골드에그. 오! 골드에그 준다며. 특별한 능력이 가지고 있는 벌들이 있죠. 예를 들면 빨간색 부스트는 빨간 꽃에서 꽃가루를 15초간 15% 늘려준답니다. 이런 능력은 10회까지 중첩되고 빨간 꽃에서 얻을 수 있는 꽃가루를 150% 늘려주죠.
어비 위드 빔 이거 뭐야? 해석이 안 해. 연속으로 폭탄 여러 개를 활성했다면 보너스를 꽃가루를 얻을 수 있죠. 벌을 많이 부활시키면 이런 스킬이 콤보가 되어 효과가 극대화되죠. 다음 임무는 빨간색 꽃가루. 완두님 로블록스 무슨 게임 하시나요? 벌떼 시뮬레이터요? 어 이제 새로운 저거 할 수 있다. 새로운 상점에서 새로운 알. 난 알이 좋아. 자 좋은 거 나와라. 아 기분 뻘밖에 안 나와. 좋게 좋게 변신해주세요. 나도 전설 한번 먹어보자. 강아지 코기름, 강아지 점프 점프, 강아지 똥꼬에서 나온 로얄 젤리 딱 주면 빨간색 영웅. 오 나쁘지 않은데? 이 똥꼬 쓸만하다. 로얄 젤리 30개면 전설 나와요. 나 아직 30개도 없어. 두 명 있네. 여기 내 자리. 나도 배드워즈 농부 사보고 싶다. 벌떼 시뮬레이터 농부 되시는 건 어때요? 공짜인데. 꿀 파먹어. 꽃가루를 어떻게 사보러 그러지? 사악한 벌이 거미들판에서 공격해요. 일단은 공격해. 나도 한번 때려봐. 한 입만. 오 업그레이드 왜 이렇게 잘 돼. 역시 악당을 없애면 돈을 많이 받는군. 열심히 일을 하는 뚜둔. 강아지 1회 임 떼치 떼치. 강아지가 갖고 있는 그 가방이 내가 예전에 갖고 있던 건데 물려주기 같은 거 없어 이거? 무당벌리 8마리. 무당벌리가 겁나 잘 뜨는 곳이 있었는데 오지역 들어가서 딸기밭? 아 딸기밭이 제일 잘 나와요? 딸기.. 오 딸기밭 무당벌리 진짜 많이 나오네. 오케이 꿀팁 땡큐. 와 근데 무당벌리 5분 뒤에 나오는 거 싫어임? 저 구석에 꿀.. 무당벌레 나오는 곳에 버섯 딸기 클리버 있어요. 어 뭐야 떴다. 뭐야 2분 48초 안 된 데 떴네. 잡았지롱. 뭐야 내가 잡은 줄 알았는데 이 댕댕이 녀석. 아니야 아니야 케케 각자 잡는 거예요. 그래 일단 오늘의 퀘스트. 오그리스 기어나오는 모습이 으스시하지 않나요? 예전에는 그 모습이 내 신경을 거들지만 이제 아니에요. 거미쯤은 주먹 한 방울 해치울 수 있으니까요. 보상으로 유랄젤 단지에 드리죠. 이걸 원하는 벌집 자리에 사용하면 즉시 그 자리의 벌이 새로운 유형으로 변합니다. 운이 좋다면 제대로 싸우는 법을 아는 벌에게 얻기도 할 수 있겠죠. 아, 용감한 벌의 침은 벌 5마리가 공격하는 만큼 강력합니다. 분노벌은 벌떼 전체 공격력을 일시적으로 높여주고 사자벌은 아주 강한 벌이죠. 벌 8마리와 같은 힘으로 공격하니까요. 나처럼 제대로 벌레들을 혼내줄 힘을 갖추고 있습니까? 그걸 증명할 수 있다면 은세가를 드리죠. 은세가를 준대. 아이 퀘스트 4개를 완료해준대. 흑곰한테 가야겠다. 내 경험에 그것은 붉은 꽃가루를 수직폭탄을 생산하고 너무 좋은 생산 전투기입니다. 라스카 꿀벌은 조금 장난입니다. 그리고 분노 꿀벌은 항상 화가 났다. 하지만 전투에서 다른 꿀벌을 발사하기 좋습니다. 여기에 당신이 이겨줄 보상이 있습니다. 결국 달걀은 안 주는군. 아라크노포비아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복잡해 보이지만 거미 공포증이란 뜻이에요. 아... 이상한 것만 시키는구만. 자 유튜브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새로운 벌들을 찾아서 가보면 될 것 같네. 난 왜 이렇게 벌들이 다 똑같지? 희귀밖에 없는 것 같아. 이거 다 희귀잖아. 나중에 좀 벌들을 한번 새로 다 갈아 껴야겠네. 자 그러면 유튜브 여러분들 빠이.